우리 엄마 최고의 시상식 멜론 뮤직 어워드 와인스타 생중계 시청률 완전 대박 스타 총출동 신나는 축제 다들 보셨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멜론 어워드 미공개 X파일이 있었으니 그날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준비됐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공개 파일 첫 번째 영상 소녀시대 리허설 의상의 비밀.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시상식 전날 소녀시대의 리허설 무대. 일단 실루엣부터 우월한 그녀들 등장하고 완벽한 S라인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소녀시대만의 특별한 의상은 과연 뭘까? 어랴? 이건 그냥 평상복? 이게 바로 방송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소녀시대 평상복 되시겠다. 머리보도 엣지 있는 그녀들 소녀시대. 지금부터 리허설에서만 볼 수 있는 소녀시대표 평상복 전격 해부 시작한다. 세련된 가죽 부츠와 몸에 쫙 달라붙는 스키니즈. 여기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롱커트로 세련미 제대로 보여주는 제시카의 평상복. 농구화에 찢어진 스키니즈. 은은한 니티성의 스리 살짝 머플러 하나면 티파니로 완성. 레깅스의 초미니 스커트로 다리를 길게. 꼬꼬마 태연의 스타일. 블랙 롱부츠와 레깅스는 겨울 멋쟁이의 기본. 유행 아이템 체크 롱셔츠와 가죽 라이더 재킷. 레드 머플러로 포인트까지. 소녀시대 패셔니스타는 바로 유리. 어그부츠와 귀여운 티셔츠의 써니. 심플하면서도 시크한 효연의 평상복. 완벽 바디라인은 블랙 스키니 하나면 충분하다. 언밸런스한 블라우스로 개성 만점. 브라운 패딩으로 따뜻함까지. 우월한 기럭지 막내 서연의 평상복 되겠다. 블랙 스키니의 후드티 빨간 패딩으로 실용성을 강조. 이게 바로 유나의 평상복 스타일. 옷이 날개? No, no! 평상복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소녀시대. 그 비밀은 소녀다운 매력이었다. 미공개 파일 두 번째 영상. 21 퍼펙트 안무의 비밀. 프리한 힙합걸스 21. 하지만 그녀들의 무대는 언제나 완벽한 사각구도?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각도와 위치가 나오기까지 숨은 공신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나? 10cm 왼쪽으로 가서 20도 우측을 봐. 7cm 튀어나왔어. 잘 보라고. 여기 서고 저기 서고 저기 서고 위치를 확인하란 말이야. 여기, 저기, 이곳, 저곳. 리허설 무대에 앞서 멤버들의 정확한 자리와 방향을 알려주는 리더 실. 걸그룹은 각이 생명이죠. 제 안경처럼요. 멜론 어워드 미공개 영상 지금까지는 맛보기에 불과했다. 이제부터 더 강력해진 X파일이 온다. 개봉 박둥. 시상식에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레드카펫. 스타들의 화려하고 멋진 패션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 그런데 여기에도 미공개 X파일이 있었다. 미공개 파일 세 번째 레드카펫 패션의 숨겨진 비밀.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그렇다. 한겨울 레드카펫의 필수품 바로 이 담요. 소녀시대도 담요, 부하걸도 담요, 그리고 카라도 담요. 스타들의 패션, 그 완성은 담요였으니 담요의 색상, 디자인도 각양각색. 개성 따라 골라담는 재미. 여러분은 지금 담요 뒤집어쓴 스타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 추워요. 옷 좀 입혀주세요. 와, 시원해. 이러고 있다. 걸그룹 여러분, 담요 꼭 챙기세요. 미국의 파일, 네 번째. 좀처럼 보기 힘든 걸그룹의 민낯. 아이돌 그룹의 대기실. 그런데 춤 연습 선배경에 이분들은 뉴규? 아니, 요거 어디서 많이 본 춤인데? 안무팀? 혹시 카라? 하지만 현재 그녀들은 노메이크업 상태. 이를 어쩌나?
당근 궁금타 제작진 딱 30초만 민낯 대공개. 자, 알아보시겠죠? 노메이크업의 카라 맞습니다. 언제나 귀엽고 상큼한 이미지로 사랑받는 카라. 무대 위에선 항상 완벽 메이크업 상태만 보여줬는데 그랬던 그녀들의 100% 민낯 대공개. 노메이크업으로 궁금타 카메라 앞에 당당히 선 카라. 카메라가 있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안무 연습에만 열중하는 그녀들. 무대 설 때보다 앳되고 순수한 얼굴에 감탄 연발. 어, 정말 이쁘다 이뻐. 지금까지 민낯이 더 아름다운 그룹 카라의 미공개 영상이었습니다. 냥구 공식 짐승돌 2PM 그들에게도 미공개 파일이 있다. 이들 역시 리허설에선 평상복 차림인데 그래도 숨길 수 없는 2PM만의 카리스마 장렬하니 역시 최강 아이돌 그룹답다. 역시 짐승돌. 유난히 소란스러운 2PM의 대기실 앞.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바로 2PM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대기실로 몰려든 수많은 팬들. 이때 김태우의 긴급 제안. 팬들에게 2PM과 단체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고마운 말씀. 김태우 덕분에 2PM과 사진 찍기에 성공한 팬들. 하지만 감사 인사는 2PM에게? 다음 미국의 파일의 주인공을 찾아 우아걸의 대기실로 고고! 미국 파일 여섯 번째. 우아걸 부채에는 남 모르는 비밀이 있다. 공연 시작 10분을 남겨놓고 부채춤 연습 3매경에 빠진 부하걸. 네, 그래서 부채 연습을 하셨는데 이거 어떤 춤이죠 이게? 요즘에 사인이랑 곡에서요 이렇게 따따따 하고 마사지하는 춤이거든요. 일명 마사지 춤. 네, 오늘도 특별히 시상식이라서 새 부채를 저희가 장만을 했는데 아직 손에 익지가 않아서 제가 계속 지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좀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손에. 부채를 놓칠까봐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그녀들. 하지만 영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오늘 좀 재질이 특별하게 시상식이라고 이렇게 다시 새로 제작했는데 미끌미끌거려요. 그래서 준비한 부하걸의 선택은? 양면을 이게 힘든 거랍니다 이렇게. 이게 힘든 거랍니다 이렇게. 많이 나겠어요? 네. 네, 해보실래요? 여섯 번째 미공개 영상. 신상 부채와 가려진 양면 테이프. 미공개 파일 일곱 번째. 이분의 지나친 후배 사랑? 아티스트상 수상자는 소녀시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티스트상 수상 후 대기실로 돌아온 소녀시대. 그녀들을 반갑게 맞이한 것은? 멜론 어워드 미공개 파일 여덟 번째. 스타들의 대기실 놀이. 멜론 어워드 참석 스타들을 위한 공간. 먼저 소녀시대가 사용할 대기실 깜짝 공개. 넓고 쾌적한 공간. 커피와 각종 차들이 골고루 구비된 아늑한 대기실. 하지만 어쩐지 심심해 보인다. 이번엔 다른 스타들의 대기실 모습도 대공개. 소녀시대와는 달리 여러 가수들이 함께 이곳을 사용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그 내부는 어떨까? 좀 기대하시라! 응?
이게 뭡니? 아... 불빛을 통한 구멍터 제작진 다들 심심한 건 참을 수 없다며 각종 소품들을 준비해 대기실에 갖다 놓았는데 과연 누가 어떤 소품을 갖고 놀게 될까? 개봉 박두 좋단다 일단 스타가 들어오길 기다려보자 30분이 지나고 대기실에 앉아있는 김태원 발견 하지만 소품엔 전혀 무관심한 모습 하지만 그들 역시 소품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멜론 어워드 수상자들의 축하 공연이 시작되고 이때 무대 뒤에서 궁금 타표 손가락 소품을 들고 나타난 효연 발견 이제 점점 대기실에 스타들이 많이 모이는데 과연 누가 어떤 소품을 가지고 놀 것인가 이때 구석에 이상한 사람 발견 쌍절곤을 손에 쥔 미리오 쌍절곤이 더 웃긴데 쌍절곤 듣고 소품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무한걸 어이구니 말이 최고다 말이 최고다 부하거리 뽑은 최고의 소품은 말 공연을 마치고 대기실로 들어온 소녀시대 심심해하던 김태우 수영에게 무언가를 건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뿅망치 즉석에서 시작된 참참참 게임 과연 승자는? 2대 0으로 김태우 씨. 장하다 궁금타 소품들 효연 이류 태우 수영 네 분 모두 참 잘했어요. 1공개 파일 아홉 번째. 자 빨리 나오셔야 돼요. 빨리 나. 뜨거운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무대 이때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소녀시대 모습 포착 걸그룹 소녀시대도 무대에 서기 직전 긴장한다. 10분 전에 매주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올라가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하고 또 혹은 뭐 안무가 특별히 뭐 바뀐 게 있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맞춰보기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징크스는 없는데요. 저희들끼리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올라가기 전에 늘 화이팅을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강력 카리스마 은혁 하지만 공연 10분 전에 만났던 그의 모습은 이랬다 오늘 보신 어깨 장신 꽃보다 남자 컨셉인가요? 아닌데요 아 무슨 털인가요 이게? 요거는요 코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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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코털 그렇다면 최강 짐승돌 2PM의 공연 10분 전은? 재정비하려는 모습? 네,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고요. 긴장되십니까? 긴장 완전 돼요. 그래요? 네. 그래요? 되게 되네요, 갑자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댄스브레이크를 선보이게 됐는데 안이 연습을 했습니다. 멋있는 도미노가 나올 거예요. 네, 제가 사실 떨리네요. 그 타이밍 맞추기 굉장히 힘들어서 네, 많이 연습했는데 2N이랑요. 2에 가야 됩니다. 공연 10분의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아 그냥 사실 저희들이 무대에서 많이 떠나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냥 살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이제 아크로바틱을 하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약간 긴장을 언제나 하고 있어야 돼서 다치지 않으려고 언제나 집중하고 있죠. 예. 공연을 10분 앞두고도 마지막까지 최종 안무를 점검하는 2PM. 아, 목 아파. 죽겠네, 진짜. 가자. 예. 댄스 브레이크 열심히 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멤버들 모두 무대로 이동하는 이때 스타일 점검을 하는 최후의 1인 바로 미쿤. 안무만큼 스타일도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게 탄생한 무대 2PM의 고난이도 아크로바틱 역시 대단합니다. 시상자로 참석한 스타들 그들의 무대 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아, 나도 수상하고 싶은데. 미공개 파일 그 마지막 영상은 감동 100배 소녀시대의 눈물. 이제 본상 중 마지막 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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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 무슨 상이에요? 이거 모바일 상 이거는? 이거 아티스트 상 최고의 아티스트 또 어떠세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이렇게 들고 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얘들아 여기 써있어 여기 정확하게 봐야 돼아 여기 여기 써있다 멜론 어워드에서 이미 5개 부문을 석권한 유력한 수상후보 소녀시대. 2009 최고의 짐승놀로 자리매김한 2PM. 대한민국 여심 공략에 성공한 이들이 오늘의 최고 영예를 얻을 것인가. 좀 갈리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이거 촬영하시는 거야? 촬영하시는 거야? 넘어갈 거야. 넘어갈 거야. 나가주세요. 아니 그냥 이게 우리 저희가 봤나? 아니 그냥 다 나가주세요. 크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인사인데 김태현 선배님과 함께 우리에게 드리는 2009 승 그 영광의 주인공 자, 멀티 스탠바이. 얘들아, 우리 이제 붙어자. 멜론 빌딩 어워드 2009 성 상곡은 소녀시대의 지! 소녀시대의 지! 소녀시대의 지! 보답할 수 있는 소녀시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담배 끊으세요! 약속하세요!
나는 약속한 적 없다. 오빠 공주 오빠 산사라고 분명 얘기했는데. 31일 아니요 괜찮아요. 가끔씩 끝나고 다 놀자. 내가 다 쏠게. 자, 김태우 선배님께 수고하십니다. 하나, 둘, 셋. 수고하십니다. 렛츠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